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디도 그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가지의 일을 부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토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 장로라고 하는 리더들을 세우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할 일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할례파 거짓 교사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도서 2장에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다섯 그룹을 나눕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는 그 각 그룹에 따라 또 세워지게 되는 그 리더에게 적절한 권면, 그 명령, 그 가르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3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보면 앞에서 제시한 즉 2장에서 제시했던 리더들의 역할과 책임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일곱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는 일곱 가지 덕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당연한 근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곳 바로 이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떻게 보면 여전히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함께 공존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미약하지만 마귀의 힘과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속해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속해 있지 않는 곳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세상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이 되는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걸음은 세상의 걸음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관계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맞다면 모든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분명하고도 또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하며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선하고도 선한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빛이 되고 교회 안에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 순종, 선한 일을 말씀하면서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무도 해방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고 온유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로마 통치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 통치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원수와 같은 그들을 향해서 회방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게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근거를 오늘 본문의 3절 이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첫 시작이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어리석은 자였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순종하지 않고 미혹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들이었고 정욕과 향락에 빠져서 종노릇 하는 자, 악독과 투기로 지냈고 가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지냈던 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도 전에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그래서 세상의 정세와 권세를 잡은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정욕과 향락에 빠져 종노릇하며 지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통치를 따르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7절이죠.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그 세상에 속한 통치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서 관용해야 된다, 온유하고 선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그들의
현재의 그 악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망해가는 줄도 몰랐고 망해가는 줄 알면서까지라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관용과 온유,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바로 긍휼과 사랑과 그 선함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빛, 소금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통치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승리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으로 대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선으로 관용과 온유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욕, 악독에 속한 자처럼 나를 힘들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의 주변에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의 모습이 과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조금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사람의 모습이 과거 나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나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나의 정욕, 나의 악독 이것을 관용과 온유함으로 받아주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상처주는 말, 상처주는 행동을 했던 나를 향해서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관용, 온유함, 긍휼과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선함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흘려보내며 살아내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아직 세상에 속해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먼저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환대받았기에 환대하게 하시며 먼저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며 먼저 진리를 얻었기에 진리를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